둘, 셋, Ready for you. 안녕하세요, 봉원 선생님입니다. 짠.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이거 뭐죠? 이게 뭐죠? 네, 이거... 저희가 이번에 The Other Side of the Moon이라는 다섯 번째 미니 앨범으로 컴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 앨범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진짜 이뻐요. 오픈하기 전에 저희 이번 컨셉이 달의 뒷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달 모양을 이렇게 반 나눠서 뒷면을 표지부터 뭔가 그런 걸 담아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오픈해볼게요, 여러분. 일단 처음 여러분 오픈하시자마자 마음을 조금 엄마 남기 잡아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와 CD! 야 근데 진짜 CD가 예쁘다. 진짜 예쁘다. 근데 CD가 진짜 뭔가 되게 오묘하다. 이것도 미아 언니가 그렸는데요. 아 진짜요? 약간 이건 미아 언니가 어떤 감성을 그려놓은지 이따가 직접 들으시길 바랐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거 딱 보자마자 느낀 거는 약간 그 달의 표면 같은 그런 그런 느낌이 막 들어서 약간 좀 더 오묘한 느낌이 들지 않나. 되게 행성 같은 맞아, 느낌. 맞아 맞아 맞아. 여기 열자마자 딱 저희 수록되어 있는 곡들이 나와있는데 첫 번째 트랙부터 여섯 번째 트랙까지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실 분은 김미야. 미연이가 약간 이미지 자체가 저희랑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카리스마 그래서 뭔가 항상 언니의 그 멋있음을 좀 더 극대화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번에 언니가 원하던 앞머리도 까고 그 다음에 눈썹에 이렇게 이 포인트도 줘서 보자마자 아 예쁘다 생각을 했지요. 네 이렇게 미연이가 끝났고요. 그 다음 서령씨! 서령씨! 와! 서령씨 이번에 흑발하셨어요. 네 제가 항상 밝은색 머리를 좀 주로 하다가 맞아요. 이번에 또 흑발을 한번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팬분들도 좋아해 주시고 멤버들도 되게 좋아해 줘가지고 저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언니의 흑발을 거의 처음 보는 느낌. 맞아요. 자연모도 원래 자연 갈색이어가지고 흑발 자체가 저는 태어나 처음 해봤어요. 근데 네, 잘 어울려요. 원래 머리에서 검은색 머리가 나온 거잖아. 네 좋은 것 같아요. 언니 염색하고 하자마자 거울 보고 어? 괜찮네 이러면서 했지. 왜요? 알겠어. 나 옆에서 봐. 나 옆에서 진짜? 생각보다 괜찮네. 맞아. 저게 인형처럼 나왔어요. 예쁘다. 저는 약간 좀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느껴지는 그런 또렷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뭔가 똘망똘망한 그런 느낌 뭔가 이번에는 좀 사진에서 많이 담기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 무대에서 많이 보여주면 되죠? 그렇죠. 무대를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누굴까요? 솔직히 저는 예상이 가거든요. 제일 예쁜 사람이 나올 거라는 그런 직감이 좀 드는데 아! 그러세요? 제일 예쁜 사람이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어떡해요. 그 뒤에 나올 사람들 소개해주세요. 네. 이번에 나온 사람은 민주씨라고 하는데요. 이번 탈색 어때요? 저는 탈색 마음에 듭니다. 근데 생각보다 탈색이 되게 안 아파했다고 하던데. 그쵸. 탈색을 3번, 4번 했는데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래서 아주 튼튼한 두피를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는 사실 이쯤 되면 이제 공원소녀를 그동안 이제 공원소녀 썸네일이나 뭐 영상들을 많이 보신 분들이랑 보통 예측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다음 순서가 살짝 난 뭔가 앞머리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번에 뭔가 생긴 느낌? 맞아. 그리고 머리가 약간 3단이 된 느낌. 뭔가 공주님 산... 같은 느낌인데 가볼게요. 여러분 맞는지 말해주세요. 맞죠? 레노예요. 저도 지금 처음 보거든요. 제일 큰 변화가 있었던 멤버가 저랑 레나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데뷔 이래 한 번도 탈색과 그런 염색들을 안 해보다가 맞아요. 저희가 이번에 처음에 탈색하고 레너도 흑발하면서 이렇게 앞머리도 자르고 많은 변화를 줬어요. 그래서 레나가 이렇게 변화를 주고 난 뒤에 좀 더 성숙해지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드네요. 그 레나 되게 머리 스타일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촬영장에서 그날 염색을 하고 나서 딱 레나 그 배경이랑 같이 촬영을 했을 때 레나를 보니까 뭔가 게임이나 만화나 뭔가 어딘가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뭔가 그런 느낌이 나고 약간 좀 다른 세상에 있는 그런 뭔가 여신님 막 이런 존재 같은. 네 여러분 여기서 서령 언니가 뭔가를 몇 번 했는지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제가 뭔가를 몇 번 했는지 개수를 세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사랑. 다음 멤버는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짜란! 앤언니예요. 언니 그 이 촬영 개인차 촬영할 때 저 옆에 있었거든요. 그냥 보고 아 인형 같아. 또 안무리 있으니까 여기 이뻐 이러겠다. 네. 그리고 뭐 머리에다가 만두를 달았어요. 그래서 좀 더 귀여운 느낌이 없지 않아요? 맞아. 오히려 앤언니는 바주카 때보다 좀 더 귀여운 맞아. 맞아요. 더 어려진 느낌? 네, 우리 빨리 멤버들 소개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짜란! 석연이! 난 석연이 이번에도 병아 맞아요. 전 석연이 단발이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맞아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동안 왜 단발을 안 했지? 내가 언니 단발 자르자마자 언니 진짜 너무 예쁘다 맞아. 제가 딱 보고 아 근데 언니는 원래 단발을 했던 것처럼 잘 어울린다 맞아 진짜 오히려 장발이 더 어색한 느낌 지금 어 맞아 그 다음에 마지막 사수! 안무리를 깠죠? 활동하면서 맞아 그리고 머리 길도 엄청 자랐어요. 저희가 항상 얘기했어요. 소소는 앞머리를 까야 한다. 맞아 근데 이번에 까서 네. 속이 확 시원해졌네요. 아주 좋아요. 사진 저희가 아직 앨범 안에 보여드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고 예쁜 모습들 많이 담은 사진들이 많으니까요. 뒷편까지 여러분들은 다 꼼꼼하게 다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앨범 소개를 오늘 해드렸는데 앨범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맞아요. 아 맞네. 앨범 사면은 안에 구성품도 맞아요. 같이 오잖아요. 또 고마소니 하면 앨범 구성품 아니겠습니까? 아직 여러분 구성품들 못 보셨잖아요. 저희 구성품들은 다음 팀이 소개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보시죠! 하나, 둘, 셋!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앞팀에 이어서 앨범 구성품을 소개할 미녀 삼총사예요. 뭐 먼저 볼까요? 일단 저희 앞에 지금 저희 앨범이랑 그다음에 랑톡 카드 두 장이랑 그다음에 북마크 두 장이랑 북마크? 저희가 직접 그리고 글씨를 쓴 스티커가 있고 그다음에 포스터 두 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앨범에 곧 들어가 있는 것부터 볼까? 앨범 포카! 포카? 포카 제일 중요하지 않아? 오케이. 맞아. 포토 카드 중요하죠. 아 그러면은 포카 하기 전에 완전 메인 이 앨범 한번 제대로 보여주고 갑시다. 이 앨범 표지. 너무 예뻐. 와 누가 들려 했을까? 아, 진짜 예쁜데. 와 너무 예뻐. 와. 보이세요 여러분? 아, 그, 빛나지 반짝반짝. 우리가 지금까지 앨범 4장 났잖아요. 네. 근데 다 그 네. 정사각형. 어, 맞아 맞아. 맞아요. 근데 이번에 좀 모양도 바뀌고 이미지도 못 바꿨지 않아요? 맞아요. 어, 누가 디자인했어? 그니까 저... 첫째 고양이라고 좀... 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네 저요. 맞아요. 예쁘다. 이거는 근데 완봉 그림이 지금 가져왔어요. 진짜? 네. 이거가 원래 제가 직접 그렸던 캔버스예요. 이거가 이렇게 앨범에 짜란 짜란 이렇게 했어요. 진짜 미아 언니의 실력은 가면 갈수록 늡니다. 근데 이거가 뭔가 나만의 뭔가 이유? 왜 이런 그림이 했는지 설명해주세요. 설명한다면 이 그림 그리는 방법이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라 뿌링 아트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 물감을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팍 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 섞어기 막? 응, 그걸 하고 이렇게 우와, 진짜? 색깔이 응,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거를 똑같이 그려주라고 하면 못 돼. 그렇지.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 앨범도 전 세계 하나밖에 없고 뭐야?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 뭐야? 천재야. 어디든 없는 앨범. 이야 뜻이 너무 좋다. 그쵸? 그런 고생의 데미아 씨 가지고 있습니다. 작가님도 다시 못 그리는 하나뿐인 그림. 그러면은 만약에 이 색깔 말고 다른 색깔 같은 것도 해봤어요. 다른 색깔도 있겠지? 어딘가 있겠지? 그렇지. 있겠지. 어딘가 있겠지. 그래서 잘 보여드리자면 저희 앨범 CD. 그렇게 났구나. 너무 예뻐요. CD가 언니가 CD가 다른 색깔입니다. 그렇죠? 저... 어 귀여워.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엽죠? 진짜 예쁘다.
매력이 뭐냐면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위인지 맞아. 그런 것도 그냥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끼잖아. 맞아. 진짜 예술 작품이네요. 그래서 CD도 원래 이렇게 글씨 있으니까 지금 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엄청 고민했어요. 아, 뭐가... 일단 이걸 보면 이거가 제일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위에 있는지 아니면 왼쪽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엄청 고민했어요. 그래서 나는 언니가 그린 게 제일 앞에 있고 CD에도 있어서 마음에 든다 이거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앨범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포카를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카드는 두 개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뒤에 이렇게 사인과 메시지가 적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일반 포토카드. 오호. 이행구예요, 이행구. 네. 아니 우리도 아직 멤버 거 다 안 받으니까. 어떻게 나왔지? 자 바로 네. 보자. 그래서 이렇게 포카가 있고 네, 여러분도 있어요. 최애 포카가 나오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또 그다음에 언니 뭐 보고 싶습니까? 그럼 두 개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디자인은 by 미야. 와우. 이렇게 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것도 이거랑 다른 거네. 어 맞아. 이거 또 있어요? 딱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온 거 같아. 천재야 천재 우리 미야 천재 만재. 그래서 이 책갈피는요 두 개 중에 하나만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랜덤. 랜덤 두 개 중에 하나. 근데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인트가요? 여기 밑에 보시면 미야의 시그니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사실 이번에 전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 꼬마소녀 미야가 아니라 그냥 디자인적으로 그림 그리는 뭔가 사인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엠하르카 엠하르카 사인을 만들었어요. 언니의 시그니처. 맞아 시그니처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스티커. 스티커 차란. 우리 이제 마지막 남은 거 보여드리자. 아 좋아요. 그러면 우리 둘 중에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 먼저 보여주자. 좋아. 가위바위보. 언니부터 해. 나부터 할게. 무슨 버전일까? 짜잔! 야! 침대 그 뭐 잠옷에 이렇게 이렇게 잠옷 자기 전에 맨날 인사하고 일어나서 인사하고 금 속에서도 만날 수 있게 그렇지 머리 위에 붙일 거야. 그럼 나도 연다 이제. 하나 둘 셋. 오야 어때? 와 진짜 느낌 다르다. 야 누구야? 누구야 이거? 멤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우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기 뮤직비디오랑 자켓 앨범을 찍은 이 카페가 거기가 테마가 되게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다양한 컨셉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네. 한번 네. 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가서 똑같이 사진 찍어주세요. 어때? 공소스타 7명 구함. 좋다. 7명 구해요. 나랑 갈 그루 구함. 우리 또 앨범에 들어가 있지 않아? 여러분 제일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listen carefully. 저희가 예약 판매에 구매를 하신 팬분들께만 드리는 건데 한 명씩 이제 총 10장의 인생 낼 것 같은 사진을 찍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게 데이 버전이 5개, 나이트 버전이 5개 해서 한 사람당 총 10장씩 7명이니까 70장을 저희가 이제 예판 구매를 하신 분들께만 드리고 있는데 이제 어떤 사진이 나올지는 그걸 받아보신 우리 그루들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저희 앨범의 구성품 소개를 마쳤습니다. 예. 이번 앨범에도 뭔가 되게 알찬 같지 않아요? 뭐 되게 많아요. 그리고 좀 흔하지 않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언니가 직접 디자인한 거고 맞아. 또 이걸 언니가 다시 그릴 수 없는 그림인 거고 이것도 저희가 직접 또 다 그리고 글씨 쓰고 한 거라서 뭔가 좀 의미 있는 구성품들인 것 같아요. 뭔가 오랜만에 우리가
앨범 나왔잖아요. 1년 만에. 1년만 나왔는데 또 진짜 새로운 모습을 우리 비주얼만 말고 이런 앨범 그런 포스터나 맞아. 컨셉이나 노래까지 다 새로운 모습을 느낌을 보여줄 수 있는 앨범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디자인부터 그리고 곡에 있는 작사까지 멤버들이 많이 참여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 활동도 열심히 안전하게 무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고모모니 화이팅! 그러면 우리 또 인사합시다. 네. 지금까지 둘, 셋! Wait for you! 고모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Bye!